그런 것들에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게 요즘은 척추 내시경입니다. 제가 97세까지 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내가 골반 관리가 짧아지고 자꾸 쉬어가야 되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 자꾸 안 재고서 찾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척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철입니다. 오늘은 요즘 너무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을 만한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서서 보행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무릎도 퇴행성 변화를 겪고 어깨도 퇴행성 변화를 겪지만 허리도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 관절이라는 게 디스크와 후관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디스크가 노화가 되고 관절이 비후가 되면서 그 뒤로 지나가는 심혈관이 좁아지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증세는 대개 한 60-70%까지 심혈관이 좁아질 때까지는 별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심혈관이 60% 이상 좁아진 경우에는 걷다 보면 다리가 좀 저려오게 되고요. 앉아서 쉬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다리 저림이 호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점점 진행하게 되면 예전에는 30분씩 걸었다면 10분, 5분마다 이제 앉았다 섰다 이걸 반복해야 되는 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환자들 외래에서 많이 얘기들 하는데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쥐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말초혈관들이 좁아져서 다리가 쥐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림 증상을 이제 환자들은 아 이게 쥐가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쥐가 나는 증상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의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 요 질문을 많이 하고 혼동을 많이 혼동을 해서 많이 씁니다. 디스크는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병, 협착증은 나이가 드신 분,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생기는 병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디스크와 협착증은 전혀 다른 병도 아닙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서 이 디스크가 안에 수액이라는 젤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터져서 흘러나온 경우 신경을 누르게 돼서 요통이나 다리가 통증이 생기는 하지 방사통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거라면 협착증은 조금 만성적인 겁니다.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다리 저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보행장애가 나타나는 걸 협착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는 약간 급성적인 측면이 있다면 협착증은 어떤 오랫동안 만성적인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증세가 없이 잘 지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어떤 사고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가 조금 나오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과 디스크를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전혀 다른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병원 의원들이나 심혈외과나 정형외과에 통해서 거쳐서 오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나 협착증이래. 나 협착증이라고 10년 전에 진단받았어. 그래서 증세가 어떠신데? 그냥 허리가 조금 아프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협착증이라는 단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아주 이렇게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관이 좁아져서 다리 저림이라든지 보행이 좀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단을 하려면 첫 번째는 MRI 검사를 통해서 신경이 얼마나 압박되는지 압박률이 어느 정도인지 신경에 여유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비수술적인 치료 우리가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건지 운동치료만으로 충분한 건지 아님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가 MRI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CT 검사인데요. CT랑 MRI는 좀 다릅니다. CT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인데 CT는 실제로 우리가 척추 뼈를 잘 보이는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뼈가 커져 있거나 어긋나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CT가 아주 유용한 검사이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신경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협착증을 진단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로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고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척추 협착증이 의심된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는 어디 뼈가 어긋났다든지 디스크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모습 그런 외형적인 걸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기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이것도 우리 암처럼 뭐 1기, 2기, 3기 아니면 초기, 중기, 말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초기에 협착증이 있을 것이고 중기에 협착증이 있을 것이고 이제 말기에 협착증이 있습니다. 각기 치료법은 좀 다르게 됩니다. 이제 초기인 경우라면 증상도 경미하기 때문에 충분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중기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개는 첫 번째로 이제 약물 치료, 우리가 소염제라든지 근육이완제라든지 또 혈액순환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복용하고 아픈 부위에 이제 물리치료를 해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신경 주변에 약물을 넣어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서 급성기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개는 그런 치료를 받았으면 급성기에 갑자기 심해진 통증은 좀 나아지는 영향을 보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이 주사 맞으면 얼마나 가느냐, 이 약을 먹으면 얼마나 가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뭐 그냥 보통 환자분들이 3개월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협착증은 사라지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또 뭐 무리를 한다든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점점 내가 걷는 거리가 짧아지고 자꾸 쉬어가야 되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 자꾸 앉을 곳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치료, 우리가 이제 어서 말하는 건 수술적인 치료죠. 예,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법은 뭐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 TV에도 이 협착증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미 환자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신경 차단술, 뭐 프롤로 치료, 신경 성형술, 풍선 성형술, 또 레이저 신경 치료, 뭐 레이저 감압술, 내시경 감압술, 또 수술, 나사막 고정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병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증상에 맞춰서 초기일 때는 그런 신경 차단술이 도움이 될 것이고 조금 중기인 경우에는 뭐 신경 차단술을 했는데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진 경우라면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내시경 강화술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할 수 있겠고요. 점점 심해지고 척추도 어긋나 있는 척추 불안정증이 동반된 경우라면 그거는 나사막 고정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은 전문가인 이 척추의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환자분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가능한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아니면 재활이 빠른 치료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경험이 많은 척추의사들이 환자분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고 제 뭐 전문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소침습 척추수술, 최소침습 내시경 치료. 저는 이제 코미스라고 해서 대한 최소침습 척추학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 치료법은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척추 내시경이라는 건 뭐냐면 8-9mm의 이 내시경 관을 통해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를 치료하게 됩니다. 제가 레전트 할 때는 60세만 넘어가면 척추 수술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저희 스승님이 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그 당시에 60대가 현재 80대가 훨씬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다른 건 다 건강한데 이제 걷기가 힘들어서 엉치가 너무 아파서 다리가 너무 저려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수술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크고요. 또 가족분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취 위험성이라든지 또 수술하고 나빠지진 않을까, 깨어나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게 요즘은 척추 내시경입니다. 척추 내시경은 물론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척추 부분 마취를 통해서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의 내시경
을 통해서 이 좁아져 있는 부위만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바로 다음날부터 이제 걷게 되고 또 입원도 보통은 뭐 1박 2일, 2박 3일이면 충분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이 서울척추병원에서 지금 이런 고령의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97세까지 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고요. 대개는 이제 60대에서 80대까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증상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겪게 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치료들을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협착증이라는 게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는 병은 아닙니다. 디스크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관이 좁아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절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증상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참고 지낼 수 있다면 이제 그냥 지내지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걷기가 힘들거나 점점 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다리가 가늘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척추 전문의와 상의해서 이 알맞은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척추 전문한 경험이 많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